이번 시간은 페이지 475페이지 소방설비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은 문제가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사이로 출제될 수 있는 파트가 해당이 됩니다. 제일 먼저 소화의 원리에 대해서 해놨죠. 냉각수화. 보통 불은 착화점, 발화점에 도달해서 불이 나기 때문에 온도를 떨어뜨리면 불이 안 나겠죠. 냉각수화가 있고, 그다음에 질식수화는 사실 이거죠. 산소를 차단해야 되죠. 오투, 산소가 공급돼야지 불이 나기 때문에 질식시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제거수화는 가연물을 없애는 것이 제거수화고, 희석수화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억제수화의 개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쇄 반응을 차단하는 억제수화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이 파트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그 핵심 정리해 보시면 일반화제, A급화제 해놨죠. 그래서 이제 일반화제, 유리화제, 그리고 전기화제, 주방화제 세 가지로 네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그러면 일반화제는 목재나 이런 종이나 이제 섬유와 같이 화재 후 재를 남기는 화재가 일반화재입니다. 그래서 A급이라 표현하고, 유리화재는 인화성 액체 종류죠. 가연성 액체나 가스 같은 거 이런 것으로서 타고 나면 재를 남기지 않는 화재가 바로 B급 화재입니다. 재를 남기면 A급 화재, 재를 남기지 않으면 B급 화재, 유류 화재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C급 화재는 전기 화재죠.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주방 화재가 K급 화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방에서는 동식물용 유전 기름 가지고 많이 합니다. 유를 취급하다 보니까 튀김을 하다가 불이 날수 있죠. 이런 것이 바로 K급 화재, 바로 주방 화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6페이지 소방시설의 종류 분류에서는 소화설비가 있고, 그 다음에 경보설비, 그리고 피난구조설비가 있고요. 피난구조설비, 그리고 그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크게 다섯 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분류적인 측면을 자꾸 시험해 내죠. 그런데 우리가 다 암기할 수가 없죠.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하시는가? 소화설비들은 불을 끄는 설비다 보니까 스프링쿨러 설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소화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소화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화설비는 소화가 들어갑니다. 스프링쿨러 설비만 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것이 바로 소화활동설비입니다. 소화활동설비. 그래서 페이지 476페이지 보면 소화활동설비 6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연설비. 제연설비는 특별피난계단에 보통 설치가 됩니다. 특별피난계단에 보통 승강기 홀, 그것이 뭐가 되는가 하면 저것이 되죠. 일반적으로 계단의 부속실이 되는데, 그걸 전실이라고도 합니다. 여기 설치해서 화재 시 연기가 계단으로 가지 않도록 처리해 주는 것이 제연설비가 됩니다. 그래서 제연설비하고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그리고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그리고 연소방귀설비, 이 여섯 가지가 소화활동설비입니다. 그래서 소화활동설비 여섯 가지를 정확히 알아두시면 된다.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귀설비에서 여섯 가지를 정확히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479페이지 소화설비에서 보시면, 먼저 소화기. 소화기는 특정 소방대상물 보행 거리로 따져서 20m 이내마다 설치하면 돼요. 그래서 보통 소형 소화기는 20m마다 설치하면 되는데, 보통 대형은 우리가 30m마다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 높이는
호스가 달려 있으면 설치 높이가 1.5m 이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화기는 기본적으로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이면 소화기를 설치할 대상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지정문화재나 가스시설들은 위험하기 때문에 면적과 관계없이 설치를 우리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 설치할 대상은 기본적으로 뭐 아파트는 기본 다 설치해야 돼요. 그리고 30층 오피스텔 이런 경우에 우리가 모든 층에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80페이지 보면 자동 소화장치 개념이 나옵니다. 자동 소화장치는 기본 네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공동주택 관리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1번에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를 간략히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주방용 자동 주거용 자동 이 주방 자동 소화장치가 아파트에는 자 가스레인지 위 부분에 보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화약제 방출구하고 후드 환기구하고 좀 주의하셔야 되죠. 그래서 후드의 환기 부분의 청소 부분하고 분리되어 있어야 돼. 같이 되어 있으면 아니 되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가스 주변에서 이제 탐지부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주방 자동 소화장치 탐지부하고 수신부가 있을 때 당연히 분리 설치를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 가벼운 가스는 이제 LNG일 경우 천장에서 30이고 무거운 가스는 바닥에서 30cm째 설치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페이지 481페이지 하단에 옥내 소화전 설비가 나옵니다. 가장 시험에 많이 냈던 부분이 옥내 소화전이죠. 옥내 소화전 설비가 됩니다. 자, 옥내 소화전 설비에서 보시면 먼저 수온의 저수량. 자, 얼마만큼 아파트 단지에서 수온을 확보해야 되나? 그래서 수온의 저수량 개념은 저수량은 자, 보통 이렇게 계산, 2.6 세제곱미터 곱하기 N으로 해서 계산하시면 되는데, 자, 동시 사용 개구수 N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 각 층마다 모두 합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산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많은 층에 설치 개수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은 층에 설치 개수가 4개면 4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장 많은 층의 설치 개수가 5개 이상이다. 그러면 기본 5개 이상시는 5개로 대입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은 층의 설치 개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럼 2.6이라는 것은 자, 분당 방수량 130리터 범위에다가 곱하기 법정 저수량 20분을 곱해준 거예요.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2600리터가 되겠죠. 그래서 1000리터는 1세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2.6 입방미터 개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한 문제 나왔지만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압송수장치하고 관련돼서 가압송수장치. 자, 보통 물을 일정한 압력을 가해서 보내 가압 송수 장치는 가압을 해서 송수해 준 장치 펌프로 많이 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가압 수조를 가지고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조 가지고 이용해. 그러면 보통 불을 끌때 소방 호스로 물을 뿌려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노즐 선단의 방수 압력 일정이 되도록 우리가 해 줘야 되죠. 그래서 가압 송수 장치는 그래서 노즐 선단의 방수 압력이 자 0.17메가파스칼을 기준 잡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방수 압력을 유지하고자 할 때, 방수 압력을 유지하고자 할 때, 그때 방수량이
이 압력을 기준 잡은 거에 방수량이 바로 130리터 퍼민 이상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130리터라는 것은 이 압력일 때 이 방수량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자, 펌프의 이제 토출적. 자, 압력을 측정하는 계기가 있는데, 토출적은 압력계라고 해요. 토출적의 압력 측정 계기는 압력계고, 흡입적의 압력을 측정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성계하고 진공계 두 가지 개념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성계하고 진공계. 그러면 연성계하고 진공계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진공계는 일반적으로 대기압 이하의 압력만 측정할 수 있는 것이고 진공계는 대기압 이하입니다. 대기압 이하의 압력 측정에 사용하는 계기, 압력 측정에 사용하는 계기가 되고, 그러면 연성계는 대기압 이하 이상에 다 되는 겁니다. 이거는 대기압 이하하고 이상, 이하나 이상, 둘 다 할 수 있네. 대기압 이하는 이상의 압력을 다 측정할 수 있는 게 연성계가 됩니다. 기본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3번에 배관 등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세 번째, 자 배관 등에 대해서 배관 등. 배관적인 측면에서 시험에 언급된 것은 5번에 펌프의 성능은 체질 운전 시를 전격 토출 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뭐 이 부분 가지고 한번 다뤘습니다. 이 5번 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거의 끝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두실 것은 거기 배관은 2번에 보면 배관 내 전용으로 해야 된다. 급수 배관은 전용으로 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 전용. 전용으로 해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외는 뭐 겸용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3번에서 우리가 알아둘 것은 그러면 주 배관이 있을 거고 가지 배관이 있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수직 배관인 주 배관이 오겠죠. 이 수직 배관이 주 배관이에요. 그러면 이 주 배관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가지 배관이 나가는 게 지간이라고 하죠. 가지 배관이 나가게 되는데 자, 이때 가지 배관은 40mm 이상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네. 40mm. 그런데 가지 배관은 40mm 이상이 되되 호스릴 방식일 때는 25mm가 이상 되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호스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가지 배관하고 통일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수직 배관은 기본 50mm 이상 되어 주시면 되죠. 그래서 근데 호스릴 방식일 때는 32mm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4번에 보시면 연결 송수관 설비하고 겸용해서 이 수직 배관을 연결 송수관 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 개념하고 자 겸용을 했을 때인데 겸용했을 경우는 배관 간경이 틀려지겠죠? 이제 겸용하고 있을 때는, 이때는 100mm 이상이 되어주셔야 된다. 이때는 구경이 100mm 이상으로 우리가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때 저거죠. 나중에 방수구하고 연결된 배관의 구경은, 방수구하고 연결될 때는, 방수구하고 연결되는 65mm 이상으로 해야 돼. 65mm. 자, 왜 그런가 하면, 자, 보통은 소방호스에다 맞춰놔야 되죠. 소방관도 소방호스에 맞춰놔야지 규격화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65mm로 우리가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83페이지 한방수구에서 옥내선 방수구에 대해서 나왔죠. 특정 소방대상물 층마다 설치하되 자, 특별 각 분호부터 방수 수평거리는 25m 이하의
들어오라 이거.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이거 건물이 있게 되면, 자, 우리가 옥내 수화전을 설치가 하면 이렇게 설치한다는 거예요. 여기 옥내 수화전에 방수구가 있으면 여기로부터 25m 원을 그리는 거예요. 이 거리가 25m. 그럼 이 안에 다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반지름 25m의 원을 이렇게 그렸을 때 원을 그려서 이 안에 들어오도록, 그럼 다음에 이제 설치해야겠죠? 다음에 설치했을 때도 25m 원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배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원의 반지름이 25m 이내에 되도록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m 이하라는 개념을,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 높이. 자, 설치 높이는 옥내 수화전에 호수가 달려있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1.5m 높이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점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리고 호수 구경은, 자, 이거와 같이 가는 게 가지배관하고, 얘하고 호수와 같아야지 연결이 돼서 바로 불을 끌 수 있죠. 그래서 호수 구경은 40mm고, 호스릴 방식 25mm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자, 이거 명시하네. 그러면 옥내 소화전만 호수 구경이 달라요. 나머지는 소방호수의 통일을 시켜놔야 돼.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 65mm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정리를 해 두시고요. 뭐 표시등은 출제가 되었는데 이 규정이 옮겨갔어요. 다른 부분. 그래서 표시등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을 옮겨갔기 때문에 현재 뭐 여기에서 이제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 점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옥외 수화전 개념이 나옵니다. 486페이지 보시면 옥외 수화전. 옥외 수화전은 우리 시험에 딱 두 번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옥외 수화전 설비는 설치 거리 40m하고 수온 저수량하고 딱 두 가지만 나왔어요. 그러면 자, 수온 저수량에서 1번에서 보실 때 수온은 얼마만큼 저수량을 확보해야 되나요? 수온의 저수량 확보는 이 정도 확보하면 됩니다. 수온 저수량은 기본적으로, 자, 7세제곱미터 곱하기 N5 하면 되는데, 자, 동시에 계수 N5는 2개 이상이면 2개로 봐주면 돼요. 2개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때 7입방미터 세제곱미터는, 자, 분당 방수량 350리터 범위내다가 곱하기 법정 저수량 20분을 해준 거예요. 이것만큼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걸로 설계가 되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7000리터 되겠죠? 7000리터니까 7세제곱미터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가압 송수 장치와 관련돼서 우리가 정리하실 것이 가압 송수 장치. 가압 송수 장치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공부하실 것은, 자, 이걸 공부해 놓으셔야 됩니다. 방수 압력하고 방수량. 그럼 방수 압력이 0.25MPa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압력일 때 이 방수량인데, 방수량은, 그래서 방수량은 350리터 퍼민이 되는 거죠. 분당 35 이상 우리가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공부, 이게 안 나오면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뭐 펌프 전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487페이지, 거기에서 이제 정리하실 거는, 자, 배관 등에 대해서 해놨죠. 그래서 호수 적결구는 지면으로부터 0.5에서 1m. 그 정도 높이에 설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호수 구경은 65mm가 되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모르면 옥내 소화전만 호수 구경이 40, 호수율 방식 25고 나머지는 65mm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봐두시고요. 그리고 호수 적용의 경우 40m죠. 1번에 40m 이미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488페이지 스프링 쿨러 설비. 자, 이것이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나왔죠. 그러면 보통 옥내 소화전이 가장 많이 냈고, 그 다음에 스프링 쿨러 설비, 그하고 같이 많이 냈는 것이 아까 소방 설비 분류예요. 소방 설비 분류. 그래서 소방 설비 분류는 정확히 해두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프링 쿨러 설비는, 자, 스프링 쿨러 설비라는 것은 자동식 소화설비죠. 자동식 소화설비로서 보통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대형가 호텔 하재로 우리나라에는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스프링 쿨러 설비는 자동식 소화설비로서 소화 기능도 가지지만 경보 기능을 동시에 가지는 것이 스프링 쿨러 설비가 됩니다. 그래서 스프링 쿨러 설비는 거기 보시면 489부의 헤더 종류가 많이 해놨죠. 상향 헤더가 있고 하향 헤더. 그럼 상향 헤더라는 것은 지하 주차장과 같이 천장을 반자를 설치하지 않는 데는 보통 상향형 헤더를 쓰는 겁니다. 하향형 헤더는 이 반자 천장을 설치했을 때 하향 헤더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상향형 하향형 그 그림을 보시면 중앙에 저거 가용편 부분이 없죠. 얘는 개방형 헤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스프링 헤더의 밑에 사진에는 보시면 안에 가용편 부분이 들어있죠. 얘는 폐쇄형 헤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아파트에는 폐쇄형 헤더를 거의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489페이지 하단에 스프링 헤드의 작동 온도는 뭐 약간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그게 해놨죠. 표준 용융 온도가 67에서 75도씨로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합금형이야 뭐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보통 67에서 75도씨 사이에다가 온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리터링 체인버는 이겁니다. 자, 이 스프링 쿨러 설비가 소화 기능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경보 기능까지 가진다 했죠. 그런데 만약에 워터에만 수격 작용해서 경보기가 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브를 방지하게해서 15초 동안 지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워터에만에서 수격파가 생기죠. 그걸로 인해서 경보기가 움직여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보통 그래서 이 리터링 체인버는 15초 동안 지연시켜줘가지고 그동안에 계속 압력파가 안 생기면 이것은 워터헤마다 이거죠. 그러면 경보가 안 울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15초 지났는데 계속 압력파가 생기는 것은 헤드가 터져서 물이 공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경보를 울리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리터링 체인버는 오버 방지 목적으로 설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90페이지 보면 스프링쿨러 헤드의 설치 간격에 대해서 이거는 정방형 배치 시 최대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사니까 아파트 개념이 시험에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떤 개념인가 하면, 자, 이겁니다. 이렇게 있을 때, 자, 헤드를 이제 설치를 할 때, 이렇게 해주자는 겁니다. 먼저, 헤드가 여기 하나 설치가 되면, 반경, 지름 구석까지, 이 구석까지 3.2m 이하에 들어오라 이겁니다. 이하는 최대치를 의미하죠. 이 원을 그리는 거예요. 3.2m 원을 그려서 이 안에 들어오도록 하라 이게 3.2m. 그래서 이 건물의 각 분호조 수평 거리가 3.2m고 다시 여기에서도 3.2m 원을 그리는 게 3.2m 원을 이렇게 작도를 돌립니다. 원을 이렇게 돌립니다. 이 원을 돌리겠죠? 그러면 자, 나중에 이 거리는 헤드 간격은
4.52m가 되더래. 헤드하고 헤드의 간격 설정형 4.52m가 나오더래 이게. 건물의 각 부분까지 수평 그린 3.2m고 헤드 설치 간격은 4.52m 개념이 나옵니다. 그리고 방호 면적은 정사각형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또 4.52m 그래서 4.52m에다가 곱하기 4.52를 하면 20.43이 나오겠죠? 20.43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이것이 한개 헤드에 불을 끌수 있는 방호 면적으로 보겠다는 게 방호 면적. 그럼 이것은 최대치를 의미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스프링쿨러 설비에서 방수 압력. 방수 압력은 최소 방수 압력이 0.1메가파스칼 이상이고, 최대가 1점입니다. 그래서, 최소 방수 압력이 0.1 개념은 자주 지문에 언급됐고, 답은 최대 압력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1.2메가파스칼 이하가 됩니다. 그럼 이때 방수량은 0.1메가파스칼, 최소 방수 압력 0.1메가파스칼 상태에서 방수량이 바로 80리터 퍼미터, 분당 80리터만큼 물을 내뿜어라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방수 80리터 퍼미는 분당 그걸 의미하고 있다. 그때 이제 수원의 저수량은 기본적인 거죠. 그럼 분당 방수량 80리터 퍼미에다가 자, 법정 저수량은 기본 20분이에요. 소방은, 자, 가장 기본이 20분이에요. 20분이 되고, 조건이 주어지면 달라집니다. 뭐, 40분이 되는 경우도 있고, 60분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정리하실 거. 그러면 80리터 퍼민에다가 법정 저수량 20분을 곱하니까, 자, 600리터가 나오겠죠? 그럼 1600리터는 1.6세제곱미터의 개념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하실 때 1.6세제곱미터 곱하기 N우를 하시면 됩니다. 수원 저수량은. 자, 아직 스프링쿨러는 안 나왔습니다. N우 해서 하는데 이 N우는, 자, 아파트의 경우는 10개 이상시 10개로 보면 된다. 그런데 이거는 가장 많이 설치된 세대를 기준 잡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적은 평형밖에 없기 때문에 8개다. 그럼 8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큰 평형이 있어서 13개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10개로 하겠다는 거야. 10개 이상씩 10개로 한다. 그러면 이때 1.6세제곱미터가 방수량 80리터 범위에다가 곱하기 법정 저수량 20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1600리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1.6세제곱미터 개념이 된 거예요. 기준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 교차 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한 가지 배관에는 헤드 수가 기본적으로 개수가 8개 이하가 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8개 이하 꼭 체크해 주시고. 자, 보통 이겁니다. 가지배관에 스프링쿨 헤드가 달립니다. 그러면 보통 수직배관이 주배관이에요. 그러면 주배관에서 각층의 수평배관이 나가죠. 그게 교차배관이에요. 그러면 교차배관이라는 것은 수직배관, 주배관에서 가지배관에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 교차배관 개념이 되는 겁니다. 교차배관. 그래서 이제 명심해도 한쪽에 가지 배관수는 헤드 수는 8개.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제가 교차 배관이라고 보면 한쪽으로 가지 배관하고 반대쪽 가지 배관 나오시죠? 한쪽에 8개의 헤드를 설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5번에 조기 반응형 스프링쿨 헤드 설치. 자, 조기 반응형은, 자, 표준형 우리가 헤드보다 빠르게 반응하잖아요. 조기에 반응하는 헤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기억에 공동주택이나 노후자 시설의 거실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나이가 어리거나 연세가 많거나 이런 부분이죠. 노후자 시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실 쪽에는 뭐 공동주택 거실, 노후자실 거실은 조기 반응의 헤드를 설치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이나 숙박실, 침실, 잠자다가 일어나면 제정신이 아니죠. 그리고 병원의 입원실 이런 데는 바로 조기 반응 헤드를 설치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다섯 개가 나오죠. 다섯 개. 그러면 공동주택의 거실, 노후자 시설의 거실, 그리고 그래서 오피스텔 숙박시설, 오피스텔 침실, 숙박시설 침실, 그리고 병원의 입원실. 이 다섯 개의 경우는 조기 반응 헤드 설치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헤드의 종류는 폐쇄형이 있고 개방형이 있습니다. 자, 폐쇄형은 헤드가 막혀 있는 것이 폐쇄형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헤드가 뚫려 있으면 개방형 개념 되죠. 아파트는 폐쇄형을 쓰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 실 있죠? 아파트의 실내 천장 속에는 바로 습식이 되어 있는 게 1차, 2차 측 배관 속에 전부 다 물이 가압수가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헤드가 터지면 바로 물이 나오는 것이 습식이에요. 그러면 동결 우려가 없는데 바로 습식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배관과 2차 배관에 알람 밸브를 설치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개방형하고 근식하고 준비 작동식의 차이점. 그러면 근식하고 준비 작동식이 바로 이겁니다. 동결 우려가 있는 지하 주차장에 쓰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2차 측 배관에 근식은 압축 공기, 가압 공기가 들어있고요. 그 반면에 준비 작동식은 대기압 상태 공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감지기하고 연계되는 게 준비 작동식이에요. 자, 그러면 화재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게 되면 준비 작동 밸브, 프릭션 밸브가 통해서 우리가 이제 펌프를 가동을 다 하는 게 소용, 가동 다 준비하고 있다가 헤드가 터지면 물이 살수되는 방식이 준비 작동식이에요. 그럼 옛날에 지하주차장은 근식으로 갔다가 최근에 준비작동식 형태로 많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91페이지 하단에 용어 정리에서 가지배관 나오죠. 그러면 스프링쿨러 헤드가 설치되는 배관을 가지배관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교차배관 해놨죠.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해서 가지배관 급수하는 배관. 그래서 여러분 이거죠. 지하의 수평으로 가는 큰 스프링쿨러의 배관이 바로 교차 배관이에요. 그리고 주 배관은 수직 배관이라 했고, 그다음에 신축 배관은 가지 배관에 나중에 이거 됩니다. 신축 배관이라는 개념 이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여기가 가지 배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반자가 설치가 안 되면 헤드를 우리가 상향 헤드를 설치할 때, 위로 분기를 해서 바로 우리가 헤드를 설치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반자가 이렇게 설치가 된 거야. 자, 반자가 설치가 되면 헤드를, 하향 헤드를 장착한다. 헤드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하향형 스프링쿨러 헤드가 이 하향형 헤드를 설치한 거야. 하향형 헤드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관을 갖다가 할때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구부려서 할 거면 위로 분기는 항상 위로 상향 분기해야 돼요. 위로 뽑아서 배관을 이렇게 굽혀 가지고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배관을 굽혀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굽이 용이한 이것을 신축 배관이라 하겠다는 게 신축 배관. 그래서 이걸 옛날은 해양식 배관이라고도 칭했습니다. 해양식 배관. 자, 이렇게 해야지 헤드에 찌꺼기 유입이 안 돼서 터질 때 물이 나오는 게. 그러면 스프링쿨러 배관은 거의 사용을 안 하잖아요. 뭐불 날지 안 날지도 뭐 거의 안 나죠. 이 아파트에 뭐불살수 납니까? 저희 아파트 오래됐는데요. 불한 번도 안 났는데.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구부려서, 그래서 이건데, 그러면 보통 스프링쿨러 배관 오래되면 부식이 당하죠. 그럼 그냥 하향으로 분기하게 바로 써버리면요. 헤드가 막혀서 안 터집니다.
그래서 상향 붕괴에서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해준데 이 배관을 신축 배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급수 배관은 전체이죠. 그래서 수원이나 옥의 송수로부터 수분해대 급수한 배관 전체를 급수해. 그러면 위에 가지 배관, 교차 배관, 주 배관, 신축 배관 전체를 급수 배관이라 이렇게 칭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기 반응해대는 아까 해줬죠. 조기 반응하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스프링쿨러 설비까지 뭐 정리했고요. 뭐 잠시 휴식하고 거기 493페이지 고층 건물의 하재 안전 기준부터는 잠시 휴식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